지난달 19일 4층 사우나에서 불이 난 시각은 오전 7시 11분. 곧바로 소방차가 출동해 단 19분 만에 불은 모두 꺼졌습니다. 그런데도 3명이 숨지고 84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목욕탕 내부에 타는 냄새가 난다는 이용객들의 항의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게다가 화재 경보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 전부터 발화부 주변에 타는 냄새가 나는 등 화재 위험이 상존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경보기의 자전 오작동을 이유로 사전적 임의적 작동 차단과 상가 관리원의 친척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 등록 절차만 밟은 뒤 관련 업무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우나 종사자 중 일부는 불이 났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음에도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 일부는 이용객보다 먼저 대피해 화재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미 밝혀진 대로 사우나 건물의 건축 당시 스프링쿨러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화재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중부경찰서는 이러한 책임을 물어 상가 운영관리위원장과 실장, 그리고 사우나 업주 이렇게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한 화재 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우나 종사자와 소방시설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소방공무원 등 모두 7명을 입건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